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더 깊은 차원의 은혜를 그리고 더 놀라운 진보를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그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유익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했겠습니까? 이건 어떤 의무도 아니고 또 율법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자발적인 마음, 정말 스스로 그렇게 하고 싶은 소원이었습니다. 세상의 유익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리는 것이 소원인 것, 이해가 되십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사실 엄청난 복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실제로 그 눈이 뜨인 사람이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령 집회를 통하여 그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눈이 뜨이게 되면 영적으로 대단히 강한 자가 됩니다. 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고, 영적으로 강한 용사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꼭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형편이 그리스도의 용사로 일어나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계속 닥쳐옵니다. 뭐 자연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도, 또는 폭염도, 경제적인 위기도,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우리에게 계속 다가옵니다. 개인적인 삶 속에서 겪는 가정의 문제, 또는 경제적인 문제, 또는 건강의 문제,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없을 때가 있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문제보다도 심각한 문제가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경향이 엄청나게 커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사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세상이 교회를 좋게 보았던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나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항상 핍박당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그 자체가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잘 믿자고 하는 것, 왜 성경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걸까? 거기에는 영적인 기초가 있습니다. 마귀가 실제로 이 세상에 임금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는 또는 심지어 적대감을 일으키고 있는 일, 이런 일들이 지금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의원들이 며칠 중심이 되어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평등법을 교회가 반대한다는 것은 얼핏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교회와 성도들이 마치 평등을 반대하는 것처럼 그런 거짓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이 참 답답할 정도인데, 마귀가 그 배경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나면 이상할 것도 사실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잘 살펴보면 평등을 위하여 가장 큰 공헌을 했던 곳이 교회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면 신분 제도를 철폐한 것, 또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를 높인 것, 이 사회 모든 약자들, 그들의 어떤 인권을 바로 세워준 일들, 그건 교회가 했던 가장 큰 공헌입니다. 평등과 인권은 사실 교회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평등법을 만들자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반대해야 되는 건가? 이 평등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어떤 소수의 어떤 인권을 보호하자는 그런 어떤 명분을 내세우는데, 이 일이 사실 굉장한 왜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에 만약에 우리가 우리 사회가 이 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사회는 엄청난 갈등에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국민들이 이 법의 실상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법 안의 이름이 평등법이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실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평등법을 그저 마음으로 괜찮은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 평등법 안에 동성애 합법화를 이 법 안 자체가 품고 있습니다. 아마 이 평등법을 만든 가장 근본적인 동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자는 거죠. 아주 집요합니다. 왜 동성애 합법화가 문제가 되는가?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시키자. 그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 인류를 축복하려고 했던 것들에 대한 심각한 왜곡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가정의 파괴, 그리고 우리나라와 온 인류에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재앙을 가져오는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이 법의 실상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왜 세상에 죄도 많은데 동성애라고 하는 것에만 그렇게 유난히 교회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가? 물론 동성애는 여러 가지 많은 죄 중에 하나입니다. 살인도 죄고 도적질도 죄고, 그죠? 폭행도 죄고 거짓말도 죄고 무슨 경제적인 범죄도 많고, 요즘에는 간통이 이젠 더 이상
죄도 아니다. 그렇게 나라가 정해버렸고, 낙태도 더 이상 죄도 아니다. 그렇게 정해버린 그런 세상이긴 하지만, 동성애가 유난히 두드러지는 것은 다른 어떤 죄는 그 죄를 합법화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간통이 헌법에 더 이상 죄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정했지만 간통한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간통도 축제를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리자고 하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낙태가 이제는 합법화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낙태자들끼리 모여서 축제를 하고 있다는 것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만큼은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가 이게 본능이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억제할 수 있느냐,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본능이기 때문에 다 괜찮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음욕, 본능이죠, 그렇죠? 그러면 다 괜찮은 겁니까? 탐심, 그것도 본능이지요. 그러면 탐심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도 다 괜찮은 겁니까? 그런데 어떻게 동성애만은 합법화시키자, 그리고 그것을 축제로 즐기자. 사람에 따라서는 자기는 동성애가 좋다고 말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데 동성애 합법화가 되고 나면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동성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동성애 논란을 다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지금 현재 이 세상이 영적으로 대단히 악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한 예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뿐인 것이 좀 아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강한 용사같이 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세상만 탓하지 마십시다. 그런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너무 악해. 하나님, 왜 세상이 이런 지경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탄식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절하게 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그런 때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그렇게 갈급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은혜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자는 거죠. 독일의 요한 블룸하르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블룸하르트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때가 1840년대입니다. 그때가 유럽에서는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그렇게 외치고, 그리고 공산당 선언이 있고 공산주의가 엄청나게 퍼져나가던
영적으로 대단히 어려웠던 시절, 그때 이 요한 블루마르트 목사님이 독일 산골 마을인 메트링겐이라고 하는 마을의 교회 목회를 거기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메트링겐 교회 어느 여성도님이 영적으로 굉장히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온몸이 경직되고 뒤틀리는 그런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생각하고 그 성도님을 심방을 하면서 무서운 악한 영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뭐 온몸이 뒤틀리는 것뿐만 아니고 그 가정에 들어가서 심방을 하고 기도할 때 가구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가구들은 그 자리에서 뒤집어지기도 하고, 아 이건 정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구나, 목사님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블루마르트 목사님이 이 영적으로 이렇게 묶여서 마귀에게 고통당하는 그 여인이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너무나 무능력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분하기도 해서 그 여성도를 붙들고 간절히 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귀의 역사를 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의 능력을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 여성도에게 권합니다. 그때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 블루마르트 목사님께서 영적인 분별이 되고,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하자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 여성도는 거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입에서부터 막 말할 수 없이 더럽고 음란하고 악한 말, 괴성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토하기 시작하는데 커다란 대야에 하나 가득 말할 수 없이 그런 악취가 나는 물을 토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치사량을 훨씬 넘는 피가 그 자매의 눈과 귀와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자매를 붙잡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머리카락이 갑자기 쭈뼛쭈뼛 서기 시작하더니 머리에서부터 뜨개 바늘, 핀, 아주 날카로운 것들이 그 머리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온 몸에서 쇠 조각 같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 내용을 글로 읽으면서도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자매의 입에서 온갖 살아있는 동물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메뚜기도 튀어나오고 개구리도 튀어나오고 여덟 마리의 박쥐가 나오고 아주 무섭게 생긴 뱀이 그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블루마르토 목사님이 그 자매를 붙잡고 무서운 싸움을 싸우기 시작합니다. 무려 1년 반을 그 집에 정기적으로 심방하면서 기도하면 그때부터 마귀가 발작하기 시작하고 상상이 안 되는 현상들이 막 나타나고, 그때마다 40시간을 연속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다가 결국은 그 악한 영을 내어줬습니다. 마지막에 그 귀신이 그 여인의 몸에서 뛰쳐나갈 때 온 마을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정말 소름 끼치는 괴성을 지르더니 15분 정도쯤, 그러더니 큰 소리로 예수가 승리했다, 예수가 승리했다 그렇게 외치고는 확 꼬꾸라진 것. 그리고는 편안해졌어요. 그리고는 그 여인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여인과 그 자매들이
아주 신실한 교회에 충성스러운 종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을 전체에 메트링긴 교회가 있는 그 마을 전체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해요. 이 독일 교회 역사에 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마치 무슨 뭐 공포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실제로 그런 귀신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경우를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악한 귀신의 역사가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악한 영의 역사는 그 정도의 차이는 다르죠. 이 블루마르트 목사님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런 정도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악한 영은 그 정도의 나타나는 현상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 영은 한 영이라는 것은 아주 강하게 드러나든 또는 그렇지 않게 역사하든 그 영은 마귀로부터 역사하는 거죠.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마귀일 것입니다. 그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있는 성도가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어떤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든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든 그 마귀의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우리 안에는 마귀보다도 더 크신 분이 계신 것을 진짜 믿고 그리고 기도의 힘을 얻고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그 믿음의 용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일터의 문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제들 전부 다 그 밑바탕에는 영적 싸움이 그 기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한탄만 하고 이미 이긴 싸움인데도 우리는 오히려 계속 패배자와 같이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역사를 무서워하지 않고 용사처럼 같이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그리스도의 이 용사들,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성도는 어떤 능력을 행하거나 기적을 행하거나 그런 사람들만 그런 용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능력, 우리가 정말 강한 용사인 증거는 오히려 그 능력과 기적에 있지 않고 성품에 있습니다. 성품에.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목회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강한 그런 참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런 성령의 은사나 능력이 강한 사람들이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성품도 함께 가진 자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은사가 강하고 능력이 강한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실족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떤 정욕에 무너진 사람도 있고 어떤 재물의 욕심에 무너진 사람도 있고 명예욕에 무너진 사람도 있고 영적인 미혹을 받아서 무너진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진짜 강한 능력은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함을 가지는 것, 예수님의 겸손함을 가지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는 것. 이런 사람이 사실 가장 강한 용사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사 분명히 필요합니다. 실제로 마귀의 역사와 싸우는 일은 그것은 정말 전쟁터에서 군사들이 죽고 죽이는 싸움을 싸우는 것 같이 정말 살벌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말 강한 무기는 온유함과 겸손함과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 이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유종옥 목사님이 사모님이 쓰신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하는 책 속에 대진표 바꾸기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그 유종옥 사모님이 살아가면서 그동안에 여러 유형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그때마다 자기 자신은 한없이 약하지만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 승리의 비결이 있는데 그게 바로 대진표 바꾸기라는 거예요. 그 글의 내용은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악한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문제와 또 마귀와 싸우도록 대진표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죠. 다윗과 골리앗은 사실 싸움의 대상이 안 됩니다. 뭐 100이면 100, 골리앗이 이기죠. 그런데 실제로는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이긴 게 아니고 다윗 대신에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싸워주신 거죠. 하나님과 골리앗 이렇게 대진표를 짜고 보면 그럼 백전백승 하나님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긴 겁니다. 모세와 바로 왕, 이건 백전백승 바로가 이깁니다. 싸움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사실 하나님으로 바로와 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바로 왕이 싸운 거죠. 그러니 백전백승 하나님이 이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유종옥 사모님이 어떤 문제와 싸우든지 자기 자신은 십자가에 처리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문제와 싸우도록 했다는 거죠. 말기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유종옥 사모님과 말기암 환자, 말기암 싸움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과 말기암, 그러면 이건 뭐 말기암이 문제가 될 수가 없죠. 항상 이렇게 대진표 바꾸기를 늘 해왔다고 그 사모님이 그 글 속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진표를 바꾸고 나면 그러면 그렇게 심각한 문제처럼 여겨졌던 것들에게서 마음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 문제와 싸운다고 믿게 되면 꼭 이겨야 되겠다고 막 안달하는 마음도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이니까 오히려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마치 장기를 둘 때 차포 떼고 그렇게 장기를 두는 것처럼
아주 여유를 가지고 대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놀라웠게 경험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힘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설교 오늘 초반부에 동성애 합법화에 반대하는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평등법 지금 입법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싸워가야 될 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함께 기도해야 되고 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도 구해야 되고 교회와 교회들이 연합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그 과정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동성애자들이나 동성애 합법화를 찬성하는 사람들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성애 합법화와 이렇게 그 문제를 가지고 다룰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미움의 영입니다. 동성애자들이나 동성애 합법화를 추진하는 사람에 대한 미움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는 이미 지고 들어가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움의 역사는 마귀의 역사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명분이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한다 하더라도 우리 속마음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상태라면 그 싸움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우리는 동성애 문제를 다룰 때 늘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하는 거지 동성애자를 미워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를 사랑으로 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만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동성애자들이나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일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 합법화는 반대하지만 우리들은 사랑하는구나. 그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어야 그 말이 통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면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는 아무런 역사와 능력이 없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여기에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아갈 때 사랑의 능력이 함께 따라오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아무리 잘 따져도 우리 속에 사랑의 능력이 함께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절대로 승리하는 용사가 아닙니다. 인도에서 사역하셨던 조동욱 목사님 저에게 보내주셨던 메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 조동욱 선교사님이 메일에서 이런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도 철이 덜 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이곳에는 어려운 일, 힘겨운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일들 뒤에는 텃에 걸려 나무에 매달린 짐승을 잡아먹지 못해 안달하며 나무 밑을 어슬렁거리는 큰 짐승처럼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저들을 미워하지 않는 정도의 믿음은 얻었습니다. 감사하지요. 제게는 저들을 미워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나 더 너그럽게, 더 다정하게, 더 부드럽게 저들을 품어주고 격려해 주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를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은 저들의 나를 향한 이유 없이 미워하는 마음에 감동을 안겨 저들이 미움의 줄을 스스로 풀어놓을 정도로 나의 사랑이 큰 위력을 가지지 못하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말 큰 사랑, 아무나 아무것이나 녹여내릴 수 있는 농익은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조동욱 선교사님이 지금 그렇게 간절히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으로 녹여낼 수 있는 그 사랑, 지금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동성애 합법화를 추진해 나가는 정치인들, 그들은 저는 분명히 믿기를 무언가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동성애 합법화에 대해서 찬성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도 진실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미혹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더 안타깝죠.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한탄하고 그들을 탓하고 그럴 수 있는 마음을 십자가에 정말 못 박아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으니까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그들을 사랑으로 완전히 품어내고 녹여낼 수 있는 진정한 그 사랑,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위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들을 변호하는 기도를 했던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던 주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라면 우리 속에 그런 사랑이 일어나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일터의 문제, 교회 안의 문제, 수많은 갈등들, 시험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런 시험과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마귀가,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내 쫓겨나가는 것만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능력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품어내고 사랑할 수 있는 역사. 스데말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들을 축복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긴 거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선포 하나로 정말 마귀의 군대가 쫓겨나갈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것도 기도할 제목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기적을 주십시오. 나를 죽이려고 다가온 자를 주님의 사랑으로 오히려 품어내고 그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것이 정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성령 집회에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참여하시는데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굉장히 강한 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은 영적으로 강한 순간이에요.
함께 찬양했고 함께 기도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집회에 참여하든 영상으로 참여하든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이제는 새벽 기도도 해야 되겠어. 아, 내가 이제는 성경도 많이 봐야 되겠어. 아, 이제는 내가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정말 거룩한 소원들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 상태가 영적으로 강한 상태예요. 문제는 이 마음이 오늘 밤에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도 똑같으냐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받는 시간에는 거룩한 생각들, 거룩한 열정들을 가지게 돼요. 그렇지만 이 마음이 또 순간 바뀌어버립니다. 기도도 다 힘들고 성경 보는 것도 귀찮고 그냥 사람들이 믿기만 하고 서운하기만 하고 그리고 은근히 내 속에서 육신적인 정욕과 음란에 나도 모르게 그냥 자꾸 끌려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세상이 너무 좋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 도대체 내가 내 실상이 뭐야 도대체 이런 성령 집회에 참여했을 때 그때의 모습이 내 진짜 모습일까 아니면 은근히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즐기고 육신만 쫓아 사는 그게 내 모습일까? 여러분 둘 다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 억지로라도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처음에는 다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기도 사이트를 만들기도 했고요. 온라인 기도의 집도 만들었고요. 1시간 기도 계속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리고 말씀 기도도 하고 그리고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매일 점검도 하게 해드리고 나눔방에서 나누도록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꾸 세상에다가 여러분 자신을 노출하면 나중에는 여러분은 기도와 말씀 자리로 돌아갈 수도 없는 정도쯤 영적으로 완전히 굳어져 버리고 실제로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주의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는 것에 여러분 자신을 계속 내어놓아야 돼요. 정말 한순간에 바뀝니다. 2019년 우리 장로 아카데미 마지막 수련회를 교회에서 했었습니다. 그때 장로님들과 또 섬겼던 권사님들,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이 본당에서 1시간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일정들이 겹쳐서 굉장히 몸이 피곤했었어요. 1시간 기도를 과연 내가 오늘 정말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 오히려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그냥 졸지는 않을까? 그런 참 마음에 두려움과 답답함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1시간 기도를 시작하면서 갑자기 제 마음의 심령이 마치 이사야가 성전에서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심령이 되더라고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무슨 문제로 내가 이렇게 애통한지도 모르겠는데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저 자신의 부족함도 너무 애통하고 그리고 이번 장로 아카데미 과정에 들어오는 분들 그리고 함께 섬기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함께 하는 목사님들을 위한 마음의 간절한 기도도 막 속에서부터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니까 그렇게 육신의 몸은 피곤한 가운데
기도를 시작했었는데 언제 제가 그랬냐는 것처럼 마음의 심령은 충만하고 피곤함은 다 사라지고 그리고 정말 기도의 강력함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서 보았어요. 여전한 예배당입니다. 옆에 기도하시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목사님들이 같이 기도하는 그저 이런 예배당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본 것과 영적으로 느끼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실제 삶 상황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는 것과 느끼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보통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복이에요. 상상이 안 되는 은혜입니다. 야곱이 영안이 열렸을 때, 이사야가 영안이 열렸을 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바로 직전까지도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주님은 그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답답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너무 공고할 때 여러분의 심령 안에는 정말 엄청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돌아서기만 하면, 여러분이 주님께 손을 내밀기만 하면, 여러분이 그냥 주여라고 한번 부르기만 하면 영적인 상황은 한순간에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그런 능력을 부으십니다.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권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이 가장 영적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수 있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악한 권세를 내어 쫓는 힘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그리스도의 용사로, 병사로 나를 써주소서. 마귀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내어쫄 수 있는 힘도 저에게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저에게 주소서. 사랑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그 찬양을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합심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넘어뜨리려 하네.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정말 분명하게 기도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하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함께 우리 같이 여러분의 입으로 정확하게 한번 기도를 따라 하시고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과 가정과 교회 안에서 악한 마귀의 역사를 이기게 하소서. 여러분이 정말 그것을 원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진짜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마음에서 우리 가정에서 또 내 교회에서 일터에서 악한 마귀의 역사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운 분 하나님께 하나님 그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꿈꿔지지 않냐 오직 하나님 믿음에 담대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권세를 주셨으니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 안에 담대함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용사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모든 악한 권세와 싸워 이기는 자 그런 성도와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도의 마음의 심장에 가정에 하나님 역사를 더해주소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놀랍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같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도 정확하게 우리 여러분 입으로 분명하게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 제목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온유와 섬김 사랑의 능력을 더욱 부어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진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진짜 강한 용사입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것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크신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주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우리를 사로잡아주소서. 하나님 온유한 마음 경천한 하나님 진정한 섬김으로 하나님 사랑의 능력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주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사로잡아 주소서. 하나님 가족들에게 하나님 이웃에게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사랑으로 소문난 자로 되게 해 주소서. 하나님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의 영으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오. 나의 주님 하나님의 역사하시오. 우리가 언제 놀라게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소서. 오 주 예수님 그 가운데를 도와주시오. 하나님 같이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그것이 일정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새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주소서 은혜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같이 기도 제목을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소서. 내일 아침에도, 내일 낮에도, 내일 저녁에도 여러분 정말 생각날 때마다 이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열어주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현실이 되게 해주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웠고 나란히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자하심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여주시기를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기를구나. 아버지, 함으로 그러신 함으로 좋으신 주님, 놀라우신 하나님 그러신 주님, 오늘 여러분 매주 주를 바라보는 주님 되게 하시오. 하나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가 현실이 되게 하시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 역사로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아 주님의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슨 말 해야 될지 두려워하지 않냐. 주님께서 입신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종의 마음속에 깨달을